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이슈에 따라서 하락폭이 컸는지, 그리고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 흐름이 나온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특히나 EPS의 경우에는 2.4달러 수준으로 집계가 됐는데, 1년 전 1달러 수준보다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3.5%가 넘게 빠졌습니다. 이유는 바로 가이던스를 낮춰 잡았기 때문인데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다음 분기에 가이던스를 낮춰 잡았는데, 이는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3.5%가 넘게 빠졌고,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70달러 선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신주입니다. 백신주도 마찬가지로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프랑스 제약사인 사노피가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약 91%에서 100%의 중화 효능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CNBC 측에서는 현재 이 백신 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면서 백신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모더나의 경우에는 6%가 넘게 빠지면서 384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화이자의 경우에는 1.2% 넘게 빠졌는데요. 화이자의 낙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현재 개발 중이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임상 이상에 진입했다라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이 화이자는 43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입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포드는 오히려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포드는 최근 114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전면 발표한 바 있습니다. 테네시주와 켄터키주의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베런스지는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SK 이노베이션이 3% 넘게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포드는 간밤 시장에서 1% 넘게 상승을 했고요. 14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크입니다. 머크가 엑셀러론 파마의 인수가 임박했다라는 베런스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머크의 가장 큰 인수 중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간밤 시장에서 머크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엑셀러론은 2% 넘게 상승하면서 182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주입니다. 마스터카드가 BNPL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마스터카드는 영국 그리고 호주, 미국에 BNPL 서비스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경쟁사들이 일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펌의 경우에는 주가가 10%가 넘게 빠졌습니다. 114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페이팔의 경우에는 4%가 넘게 빠지면서 262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스퀘어도 마찬가지로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242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짚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글로벌 증시는 9월 중순 헝다 사태 이후 위험자산 선호 회피 구간에 진입한 후에 좀처럼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이 국채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으며 지난번 저점을 하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미국 채금리는 장중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1.56%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에너지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섹터가 하락하며 포지션 변화를 좀 촉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9월 미 증시는 통상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물가 상승과 성장에 대한 우려가 지금 겹치며 투자 심리가 좀처럼 개선되기 힘든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컨퍼런스 보도 같은 경우에 9월 소비자 신뢰지수도 109.3을 기록하며 7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래 전망도 현재 지금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투자 심리 지표인 S&P 500으로 판단한 미 증시의 변동성도 장중 13%까지 상승한 23포인트까지 상승한 모습을 보이며 투자 심리가 약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골드만삭스 역시 증시 변동성은 단기적으로 좀 높게 유지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23포인트란 수치는 9월 중순에 도달했던 26포인트보다는 낮은 수치이고요. UB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부동산 리스크, 그다음 코로나, 공급망 혼란 등의 이유로 랠리는 지속될 수 있으나
4분기에도 위험이 좀 크다고 지적하며 분산 투자를 좀 권고한 상태고요. 따라서 지금 시장의 주요 리스크는 첫 번째로 국채 금리 빠른 상승, 두 번째는 금일은 하락했긴 했지만 상승세를 보이는 국제유가 상승, 그리고 공급망 우려에 따른 인플레 위험 등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지금 협상 타결 가능성은 높지만 부채 한도 협상 시한이 10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는 점도 증시 불확실성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고요. 따라서 미 증시의 약한 흐름과 함께 국내 투자 심리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까지 지금 추가 상승한 모습은 신흥국적으로의 패시브 자금 유입 약화를 유발하며 있고요. 실제 MSCI 신흥국 선물 지수도 지금 1.5%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헝다 사태에 이어 중국 전련한 이슈 등도 지금 중국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치며 중국발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점도 한국 증시가 지금 지지부진한 요인인데요. 대불안 요인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선물 매도와 함께 외국인 수급 위축도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시의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좀 나오기 힘들어 보이고요. 리스크 관리를 좀 지속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일은 국내 증시 역시 통화정책 정상화 가능성에 따른 금리 상승으로 성장주까지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바이오 인터넷 성장주가 큰 폭으로 영향을 받으며 코스닥이 더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금융주들은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금일은 마이크론 등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금일 역시 전기전자 업종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 시장은 미중시와 차별의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악재에만 좀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전일 낙폭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반등 시도 흐름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미중시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받지 못하고 있어 부정적 영향은 그대로 받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을 의미하고요. 다만 CDS 프리미엄 여전히 낮은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태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증시 흐름을 앞으로는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